어쨌든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서 어쨌든 이게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게 2021년 작년 9월 28일인데요. 국회 통과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수도 이전에 이제 부정적인 사람도 있을 거고, 특히 더군다나 뭐 저기 국회가 또 따로 분리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뭐 특히 야당 의원들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 부정적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어떻게 설득해서 그렇게 본회의 통과까지 가능했는지 그것 좀 설명 좀. 뭐 쉽지 않았죠. 사실은 그게 2021년에 가을에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9월 달에. 2020년 말에 상당한 공감대를 이루었을 때 그냥 처리를 할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한 나라의 국회를 이전한다는 것은 국민의 공감대가 필요하고 여야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몇 분의 그 강력한 반대 의견을 가진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이 좀더 필요했었던 것이고요. 크게 두 가지로 갔었죠. 하나는 국가기관과 지난 대의에 우리 함께 하자. 그리고 세종시에 좀 행정부처가 내려가 있고 국회는 서울에 있음으로써 생기는 비효율, 낭비, 길과장, 카국장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세종시 공무원들 사이에서. 공무원들은 세종시에 있는데 국회는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서울 대전을, 서울과 세종을 오고 가면서 과장들은 기류에서 보내고 국장들은 과장들을 직접 대면을 못하니까 카톡으로 업무를 보고받고 지시하고 이런 길과장, 카국장이라는 용어가 생길 정도로 비효율이 심했죠. 그러한 비효율의 국회와 행정부가 분리됨으로 생기는 비효율과 낭비를 막고 더큰 대의, 정말 지방에 살아도 서울과 수도권과 적어도 비슷한 그 삶의 수준을 누릴 수 있는 풍토를 만들자. 그래서 여야 원내대표는 물론이고 반대하는 의원들을 꾸준히 접촉을 했었습니다. 특히 반대하는 지역이라든가 뭐 의원들 영남의원들이 많이 있었죠. 영남 쪽에. 영남의원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 번 만나다 보니까 이제 가까워지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생각해 보면 2020년도에 연말에 강행하지 않은 게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9개월 전에 국회가 법 통과한 2021년 9월이니까 9개월 전에 이미 대부분의 공감대는 만들어 놓은 상태였습니다.